네, 안녕하세요. 신발의 모든 것을 찢어보는 찢어스. 오늘은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약간 Q&A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렛츠 기릿! 우리가 뭐 하는 사람들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둘 다 회사원들이고 이거는 약간 뭐 곁다리, 재미 그런 프로젝트로 시작하게 됐고 본업은 다 따로 있어요, 저희가. 저는 패션 쪽 상품 기획하고 있고요. 연기라고 네, 많이 하죠. 저는 영상 쪽 PD 업무 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댓글 관심 갖고 보는데 아 좋은 말 달아주시는 분들도 많은데 안 좋은 말 달아주시는 분들도 많아갖고 관심 있다는 거는 좋은 거니까 무관심보다는 악플이 낫다. 찢었어. 저희가 일단 시작은 신발 중심으로 하긴 했는데 막 중간에 브랜드 관련해서 특집도 하고 나중에는 신발도 하고 뭐 가방이나 다른 것도 하고. 점점 넓혀 나갈 생각입니다. 지금 뭐 스페뉴라고 또 따로 같이 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약간 확장시켜가지고 여러 가지를 좀 다뤄볼 생각입니다. 그러면 제일 많이 들어온 질문! 제일 많이 들어오는 질문 첫 번째! 따단! 졸라 옛날식 질문. 왜 찢나요? 신발 왜 찢나요? 이거 왜 찢나요? 물어보시는 분 많아요. 왜? 도대체 이유가 뭐냐? 돈 아까워. 돈 아깝죠? 저희도 아까워요. 저희도 아까워서 좋아요 이게. 그 어릴 때 나는 장난감 뭐 게임기 컴퓨터 이런 거 되게 좋아해갖고 궁금하면은 이렇게 막 분해도 해보고 다시 조립도 해보고 하잖아. 맞아. 근데 옷이랑 신발은 그게 안 돼. 걔네들은 분해하면은 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남의 돈을 빌어서 비싼 신발을 찢어본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저희가. 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신발이나 옷의 그런 안쪽 구조까지는 일반 사람들이 알기 쉽지 않아요. 옷이나 신발 제조하는 업에 경험이 있지 않은 이상은 예상은 할 수 있지. 뭐 아 이 안에 푹신푹신하니까 뭐 푹신푹신한 게 들어갔겠다. 근데 그거를 실제로 우리가 눈으로 본 적은 없으니까 그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 뜯어보면 재밌겠다 싶어서 맞아. 하는 것도 있고 신발 안쪽 구조는 그 브랜드사가 내놓는 자료로밖에 볼 수가 없는데 우리 뭐 몇 개 신발 뜯어본 거 보면 알겠지만 진짜 말도 안 되게 조금 들어가 있는 경우도 크게 마케팅업 이런 경우가 많아서 그런 거 해보려는 의미도 있었고 저희는 신발 좋아해서 일단 신발 리뷰를 하고 싶었는데 유튜브에 이미 그냥 새 신발 나오면 언박싱하고 간단하게 감상평 얘기하고 착용감 같은 거 얘기해주고 그런 리뷰는 너무 많아서 똑같은 거 하면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차별성이 없으니까 우리는 그렇지. 조금 더 그러면 남들이 안 하는 이야기까지 다 해보자. 그리고 뭐 신발을 찢는다고 하는 게 약간 어그로 끄는 것도 좀 있긴 하는 것 같고 또 하나 제 좀 큰 의미는 지금 신발 시장이 너무 사실 과열되고 30만원짜리가 뭐 한 180만원 뭐 200만원씩까지 가격이 올라가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약간 그런 걸 좀 조롱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내가 가지지 못할 바에야 부셔버리겠어. 팍팍 이렇게 찢었어. 그래서 일단 다른 신발 리뷰들처럼 막 신나고 막 톤도 화려하고 막 말 재밌게 하시고 이러진 않는데 저희는 정보조사 되게 많이 하고 공부 많이 해서 약간 강의 형식으로 하는데 그래서 재미없다 뭐 지루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네, 저는 그런 게 저희만의 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컨셉입니다. 뭐 어떻게 하겠어요 저희가 지루한데. 맞아요 저희 되게 지루한 사람이에요. 네 뿌슝 빠슝 이런 거 할까? 네 뭐. 오늘은 네, 새로 나온 조단 모델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소질이 없네요. 소질이 없어요. 최종적으로는 이제 신발이나 의류나 브랜드 같은 거에 대해서 약간 자 남들이 봤을 때 거의 뭐 사전급이라 뭐 이 정도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자료 보관하는 데이터베이스 같은 걸 좀 만들고 싶어서 이런 걸 시작을 했어요. 기본적으로는 저희 웬만하면 주간을 안 놓고 가능하면은 저는 국내 자료보다는 해외 자료 것들 그런 것 중에서도 규모 있는 언론이나 웹진 같은 거에서 많이 봐서 얘기 드리는데 그래도 틀린 거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나중에 뭐 새로 알려지는 사실이 있을 수 있고 한데 저희는 괜찮으니까 막 지적을 해주시거나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그런 거는 언제든 렛츠기릿! 장성규 닮았다는 얘기 있었어. 안경 끼면 약간 보겸 닮았다는 얘기. 보겸은 좀 닮았어. 보이루! 오른쪽 분한테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여기서 약간 양념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약간 코요태 김종민 같은 거야. 약간 신지 같은 거고 혼자 해도 되는데 굳이 넣는 거야. 아 그리고 기본적으로 얘가 PR못이기 때문에 착용감이나 감상 같은 거는 보통은 제가 또 이제 여러분의 대다수의 일반인의 눈높이에서 사카이 찐카이 짭카이 할 때 한쪽은 찐 한쪽은 짭으로 신고 다니시나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저희가 사이즈를 못 맞춰가지고 원래는 그러려고 샀는데 정품은 사이즈가 300이고 맞아
가품은 한쪽이 280? 오, 어. 285. 어, 그래갖고 안 맞아서 신을 수가 없어. 아니, 왜 300을 샀냐면 다른 게 너무 비싸. 270이 그때 한 60만원? 근데 300은 이제 한 30만원 밖에 안 하니까. 그럼 짭을 사자. 그래서 짭을 봤는데 짭은 300이 없어, 사이즈가. 네. 사이즈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요? 사이즈에 따라서 생산량이 달라요. 아, 생산량이 달라서? 네. 한 뭐 70이나 75 중심으로 이렇게 정규분포로 만들거든요. 근데 수요가 그렇게 안 나와요. 300 정도 빅사이즈는? 신을 사람이 없는 거죠. 아, 신을 사람이 없어서. 그 다음에 리복 퓨리에서 질문해 주신 분이 좀 웃긴 이야기도 있 수도 있는데 저 카본 재료 파실 수 있을까요? 배트멍 퓨리가 있는데 저 부분이 부셔져서요. 보내드리면 붙일 자신이 있으신가 봐. 하나는 반으로 쪼갰는데 그 영상에서 잘 안 나왔었는데 좀 다 부러져가지고 아마 같은 상태이실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도움이 못 돼가지고 일단 착불로 보내드릴 테니까 주소는 남겨두시고. 진짜 비싼 신발들 해달라는 분 있었어요. 마스야드, 에어이즈2, 오프화이트. 저희가 그 정도 돈이 없어요. 안 되는 거 알면서 왜 그랬을까? 그러지 맙시다. 신사답게 갑시다. 세트를 좀 바꾸면서 소파에 앉아갖고 진행을 했는데 맞아. 소파가 낮아서 카메라 각도 때문에 진행을 하는 건 좋은데 왜 자꾸 그 부분을 만지냐, 주물럭거리냐. 지금 위에서 보시면 한참 떨어져 있어요 지금. 왠지 주물르는 것처럼 보이죠. 만지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손이 위치하는 겁니다. 인체 구조상 안 만져요. 만지고 싶지도 않고요. 혼자 있을 때 만질 거예요. 네. 렛츠기릿! 분해한 것들 다시 조립해 주세요. 뭐 이것저것 붙여갖고 새로운 신발을 만들어 달라 이런 댓글들이 심심치 않게 많이 보이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봉제도 문제지만 저희가 분해를 하면서 본드 때문에 이렇게 뜯는 게 아니라 잘라버리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영상에서 잘 안 나오는데 사실 재활용이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안에 들어있는 깔창 정도는 다른 신발에다가 신발끈하고 재료 잘 모아놓고 나중에 한번 시도는 해보겠는데 저희가 한 재봉 기술자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너희 어머니 재봉 잘하시죠? 아, 우리 방미미 재봉사님. 야! 우리가 베이퍼플라이 올린 거 그게 생각보다 조회수가 많이 나와갖고 그 신발 초기에 나오고 그 신발에 들어있는 카본 플레이트 때문에 해외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는 언급을 한 영상을 난 거의 못 본 것 같아. 제가 특별히 그거를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진짜로 그렇게 돼버렸어요. 킵초기가 실제로 2시간을 깨버렸고 그렇지. 브레이킹 2 여자 마라톤 세계 기록까지도 깨졌어. 같은 나이키 베이퍼플라이로. 그래서 더 논란이 돼갖고 국제육상연맹에서 진짜로 이 신발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약간 우리가 성지 영상이 된 것 같아. 약간 예언가 얻어 걸렸다. 영상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안에 들어있는 카본 플레이트가 좀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최근에 너무 기록들이 경신이 많이 돼갖고 실제로 금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러닝 시즌에 맞물려서 관심도 되게 많아진 것 같고 그리고 나이키 조이라이드도 사람들이 많이 보더라고. 조회수가 많이 올라왔어. 나한테 파란 모자 아저씨라고 하신 분 제발 차단 좀 해줬으면 좋겠어. 다 형이라고 해주는데 그래도.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에 올린 영상도 반응이 좀 괜찮았는데 거기에 왜 휠라 안 깠냐고. 맞아. 휠라 얘기 되게 많았어. 진짜로 기 모아서 빵 터트리려고 휠라 준비하고 있어서 그런 거니까 네. 기다려주세요. 네. 저희 5,000명 이벤트 한 거 영상 있는데 거기에 이제 좀 댓글이 웃긴 게 제가 많이 올라와가지고 저에 대한 댓글이 하나 있어요. 신발도 모르는데 왜 여기 있나 했더니 이거 하려고 나와 계셨군요. 블루캣과 라이트 좌. 양화대교에서 아침에 조기 축구 하시는 분 아닌가 했는데 얘 맞대요. 모른 척 해주세요. 그리고 파란 모자용 억지로 한 거면 당근을 넣어줘. 네, 앞으로 치저스 더 많이 기대해 주시고 네, 구독과 좋아요 알람 버튼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빠이. 모르겠어 모르겠어 나는 정말 모르겠어. 살랑말랑 스튜디오 아이 살랑말랑 스튜디오 아이 살랑말랑